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나라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전산망이 또 먹통이 됐다는 건데요. 일주일 사이에 네 번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 사이에 네 번째로 발생한 만큼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민주당에선 노답 정부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가 전산망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말썽을 부릴 수 있습니까? 심지어 초보적인 해외 IP 공격에 불과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는데 어떻게 이런 거에 무너지냐 이겁니다. 사태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진단도 없는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요. 졸속 부실 대처를 오히려 중소기업과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너무 이상한 일들이 잔뜩 벌어지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대통령이 저 모양이니 당연한 결과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도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최근 단독으로 드러난 바 있었죠.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직속조사본부에도 사실상 처리 지침을 내린 정황이 드러난 거고요. 기존에 알려진 해병대 수사단 외압 외에도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 과정에까지 깊숙이 개입한 셈이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에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설득력은 떨어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10일 넘도록 최상병 사망 경위도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까지 드러났죠. 저런 인간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됐겠냐고요. 한마디로 민간 경찰에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에야 사고 경위를 제대로 파악했단 거고요. 어떻게 열흘이 지나서 사고 경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죠? 심지어 이게 복수의 진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니 전두환 정권을 닮았단 비판이 나왔고요. 이종섭뿐만 아니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수많은 외압 물증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뻔뻔한 변명으로 제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하고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고요. 심지어 임성근 사단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급류가 아니라 뚝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 이런 허위보고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제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하니 신원식 장관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거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하냐? 이런 비판까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두환 정권의 조작과 꼭 닮아 있지 않냐? 이런 비판이 나온 거고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KBS를 왜 저렇게 장악하려고 할까요? 앞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은 제외하고 계속 안보 자극하고 소위 땡윤 뉴스로 뉴스를 뒤덮고 민주당 책임으로 넘기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KBS를 용산의 YBS로 바꾸려는 무도한 횡포를 멈춰라. 땡윤 뉴스를 넘어 이젠 윤석열 브이로그 수준 아니냐. 이동관 방통위원장, 박민 KBS 사장 반드시 책임져야 될 거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족벌 경영에 연합뉴스 TV까지 넘기려고 하는 속셈,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방통위원회가 YTN을 유진그룹에 넘기기 위해서 속전속결, 졸속심사도 불사하고 있는데 YTN과 연합뉴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선 이런 식으로 공영방송 체제를 파괴하려는 방통위 만행 두고 보지 않겠다고 비판했고요. 지금 이동관 탄핵을 놓고 국힘에선 깽판을 치려하고 있죠. 저런 식으로 반헌법적 정치 공세라고 하는데 지금 본인들이 하는 게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적처럼 여당은 방송 장악 행동대장을 구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는 30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저렇게 깽판 치는 건데 이 또한 계속 지켜볼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소식인데요. 최근 북한의 9.19 파기를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무책임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최고위 발언 전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 합의 파기 선언을 했는데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얼마나 덜 파괴됐느냐, 누군가가 얼마나 덜 죽었느냐로 승부가 나겠지만, 그러나 그 승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량 파괴, 대량 살상의 결과일 뿐이고,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에 대해서 정부가 9.19 효력 정지로 맞서고, 또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기술 제공 덕분이다 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서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이번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정책 그리고 적대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제1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할 상태,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이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의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조각사루의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대강, 이전도의 무책임한 정책 재고되어야 됩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짓눌리고 있습니다. 대출 돌려막기로도 견디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연체액이 무려 13조 2천억 원, 연체율도 사상 최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들의 삶도 최악입니다. 3고 복합위기에 더해서 이제는 에너지 요금 급등 때문에 민생고가 지난해부터 이미 예견된 대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책을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산자위에서 에너지 바우처 예산 6,948억 원, 전기 가스요금 인상에 따라서 생존권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지원금 1조 8,650억 원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을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관련 입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